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이렇게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시장을 메르코스르라고 하는데요. 이 메르코스르는 남미 GDP의 8할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데, 유럽연합이 무려 20년 만에 메르코스르와 자유무역 협상 FTA를 타결했습니다. 우리도 메르코스르와 FTA 협상 중이어서 이번 일로 우리 협상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가 관심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는 협상 20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FTA 체결로 8억 명의 소비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 등장한 겁니다. 브라질 보소나루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브라질과의 자유무역 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acho que é uma operação dominó. Com toda certeza, outros países terão interesse em negociar conosco. 이 같은 보소나루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도 빠르게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 내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전기전자, IT 이런 그 주력 수출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이고 잠재적인 그런 미래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메르코스르는 남미 인구의 70%, 2억 9천만 명, 남미 GDP의 80%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11년 18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는 10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